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후진주차 세 가지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 기본 공식만 잘 익히시고 일단 수정 방법만 알면 웬만한 곳에서 다 쉽게 주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번 만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뭐 오른쪽으로 꺾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갔다가 한 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왼쪽 주차 고객선 보이죠? 이 주차 고객선이 A필러와 대시보드 만나는 라인보다 한 5cm 위에, 그러니까 왼쪽 흰선하고 내 차가 충분히 떨어져서 들어갈 거예요. 자, 1m 조금 넘지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흰 라인 잘 보십시오.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자, 이 검은 차하고 흰 차 사이에 주차를 제가 할 겁니다. 자, 흰 차 옆에도 흰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차 앞에도 흰 선이 하나 있어요. 그죠? 두 라인이 있습니다. 요 검은 차 앞에 있는 라인이 내 사이드 미러. 자, 사이드 미러 보이죠? 사이드 미러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글자 보이죠? 이 글자에 살짝 흰 선이 걸치면, 지금은 안 보입니다. 쭉 나가야 돼요. 자, 쭉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쭉 나가, 비상 깜빡이 켜고요. 쭉 나가면 흰 차 옆에 라인은 보여요. 그죠? 아직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흰 차 라인을 지나서 검은 차 앞에 라인 보이죠? 저게, 네, 글자랑 겹치면 스타. 네, 이때 이제 후진 넣고 다 돌립니다. 그러면 보시면 한 번에 들어가지죠, 그죠? 한 번에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왼쪽 오른쪽 보면 한 번에 주차가 됩니다. 자,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해서 스탑,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 그리고 한 번에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창문 올리고, 자, 그러면 주차 끝.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아시죠? 흰 라인, A필러 대시보드의 요 라인에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1m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붙고, 그 다음에 핸들은 반바퀴만 돌릴 거예요. 이 반바퀴 돌리는 이유는 이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 많이 씁니다. 좁은 공간에서. 반바퀴 돌리고, 그 다음 손잡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넣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검은 차와 흰 차 사이에 넣을 거예요. 흰 라인 따라가다가, 주차 공용 라인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 주차 공용 라인 보면 저 카스토바가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스토바가 운전자 위치에, 카스토바에 맞는 위치가 운전자 위치이기 때문에 내 어깨를 저 카스토바에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카스토바에 맞으면 스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흰 라인은 약간 앞에 있죠, 그죠? 여기서 핸들 반바퀴. 반바퀴 돌렸죠, 그죠? 반바퀴. 그 다음에 손잡이 보이죠, 손잡이. 손잡이가 저 아까 검은 차하고 흰 차 사이에, 자, 보시면 요렇게 예, 손잡이가 저 흰 차 옆에 흰선, 그 다음 검은 차 옆에 흰선 다 보이죠? 요 손잡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한 번에 주차가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보고 맞으면 스탑, 그 다음에 원위치 뒤로 쭉 들어가면 한 번에 주차 끝나겠죠. 네. 자,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자,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감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A필러와 대시보드 요 라인에 흰선 맞춰서 1m 이내로 좀, 5cm 이상 1m 이내 들어와서 똑같아요. 카스토브 보이죠? 왼쪽 카스토브, 오른쪽 카스토브에 어깨 맞춥니다. 오른쪽 카스토브에. 왜냐면 운전자 위치이기 때문에. 저기 카스토브에 어깨 맞춤은 스탑. 그죠? 그 다음 핸들 오른쪽으로 다 돌린다 그랬죠? 다 돌리고, 이번에는 내 차의 엉덩이가 흰 차 옆에 있는 흰선, 꼭지점을 덮으면 스탑입니다. 오른쪽 보시고, 자, 왼쪽 보시고, 꼭지점 보시면 저렇게, 예, 흰 차의 흰선 꼭지점이 내 엉덩이가 가리면, 예, 그 다음에 후진 넣고 핸들 다 돌리고. 지금 같은 경우 좀 안 맞네, 그죠?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차마다 꼭지점이 다 다르니까. 자, 더 가렸습니다. 더 많이 가렸습니다. 차마다 이제 길이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넣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고 살피면서.
스탑, 핸들 원위치 그대로 뒤로 들어갑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왼쪽 넓고. 자, 이거는 이제 폭수정을 해야 되는데, 폭수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왜냐면 갑자기 뭐 옆에 차 오면 또 뒤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뒤로 넣어줬다가 수정할 건데, 자, 폭수정할 때 앞으로 나갔다가 후진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초보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폭수정할 겁니다. 왼쪽, 오른쪽 문 여는 사람이 없으면, 자, 왼쪽으로 한 10cm만 더 붙을게요. 자, 왼쪽으로 한 바퀴만 돌리십시오. 한 바퀴 다 돌리지 마시고 한 바퀴만 돌리세요. 많이 돌리면 바퀴가 많이 꺾여서 왼쪽 차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한 바퀴만 돌리시면 그렇게 많이 안 꺾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자, 앞으로 전진해 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전진을 합니다. 자, 전진했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원위치 한 바퀴 돌리면 바퀴는 똑바로 됐지만 차는 삐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한 바퀴 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두 바퀴입니다. 오른쪽으로 두 바퀴. 그럼 바퀴는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거울 보고 수평 될 때까지 가시면 수평 됐죠? 스탑.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오른쪽 꺾여 있는 거 원위치 해야 되죠? 왼쪽으로 한 바퀴. 그리고 후진 넣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붙은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폭수정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스탑. 피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자, 폭수정도 나가서 뒤로 후진하면서 오른쪽으로 붙으려면 오른쪽 꺾고 왼쪽 붙으려면 왼쪽 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후진하면서 이 폭수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앞에로 전진하면서 폭수정을 해가지고 다 맞춘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하실 겁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주차를 한 번에 쉽게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